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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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 60초 핵폭발에서 살아남기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분수 게임이죠. 자, 새 게임. 종말로 갈까? 종말? 종말이 맞죠? 이거 나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 한 2014년에 했을 거야 아마. 2015년인가 아니 오늘 혼술도 돼. 정말 뭘로 갈까? 남자라면 짜르본바 한판 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많이 어려워요 짜르본바? 이거 많이 어렵습니까? 아 팬맨도 어려워? 오케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화면 안 나오죠. 잠깐만 제 얼굴 안 나와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일단 아이템 좀 빨리 먹게. 일단은 라디오를 먹어야 돼. 딸내미 밥 부인! 약! 아들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잘 챙겼나요, 저? 아, 근데 이거 화면 캡처가 안 되네, 이 게임을.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 게임은 화면 캡처가 안 돼가지고 스크린 캡처를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야겠네. 됐다. 이거 리해야 돼요, 님들? 이거 리해야 돼요? 아니, 리해야 된대. 아니, 이 게임은 창모드가 직접 해야 돼, 자꾸. 어? 아, 내가 전체 화면을 켜놨구나. 아, 그래서 그랬군요. 창모드가 안 되더라고. 내가 전체 화면에 해놨군요? 내가 정말 미개했군요? 뚜루뚜루루. 나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바꿔주세요. 닥치세요. 일단, 방독면 챙겨야 된다 그랬고. 총! 일단 여기서 시작한다. 방독면, 자물쇠, 밥. 어! 여가 아니요! 총. 밥. 부인은 있어야지.
이거 아들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지 않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빨리 빨리 빨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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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라디오?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면 뭐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하자 어 라디오 챙겼고 나쁘지 않죠 밥도 많아 밥도 많아 구급상자 방독면 자물쇠 어 가족들도 다 챙겼고 체커 생존 안내서부터 해가지고 좋아 좋아 훌륭해 훌륭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허겁지겁 대피소로 들어왔어 폭발 직전이었는데 진짜 간발이 차였다고? 지하에서 지낸데도 우리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을 테지 그래 맞다 통조림 수프가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언제 이런 물자들을 대피소에 들고 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불평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오! 이거 얻었나봐 오! 약도 있어요? 여행 가방에서 약 발견했어 얘들아 약을 내가 안 챙겼었네 개꿀이네 오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노예 새끼들아 안 줘도 되죠? 첫날 주지마 굶겨 굶겨 굶어라 이 미친놈아 다 태워먹었어 왜 설쳐 망할 놈아 개소리네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바베큐를 망쳐놔서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그땐 그랬지 아빠 면도해야겠는데? 총 있으니까 샷발은 제가 좀 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샷발은 또 제가 되니까 오늘 이겨낸 것들이 우리의 내일이 될 거야 오늘은 운 좋게도 메리제인이 안전하고 티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돌로리스는 모두들 무사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했어 나름 좋은 아침인데도 같은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테드는 짜증이 쌓였어 여러분들 이거 뭐 줘야 돼요? 줄까 불? 때려요? 때리는 기능도 있어? 없잖아 굶겨? 오케이 알겠어 짐을 싸자 그래 짐 싸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던 라디오 채널이 갑자기 방송을 끊어버렸어 다른 주파수도 맞춰봤지만 잡음만 들리던 걸 이제 방송국이 전부 사라져버린 걸까? 그런 건 아닐 거야 방사능 구름이 전파를 방해하는 게 분명해 라디오를 손봐서 수신 범위를 넓혀보자고 라디오를 손보재 아, 아직 나가지마? 해보자! 해보자! 뭐 별거 있겠어? 라디오 멀쩡해 아... 그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네 물 달래 물 애들 다 물 달래 애들 물 달래 목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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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말라 어? 토미가 왔다 갔나?
야, 한번 갔다 보자! 아빠 말고 우리 팀이 이름 비슷하니까. 아! 도끼를 얻었는데 티미는 되게 배고프댔어. 티미는 아픈 것 같다. 티미는 진이 다 빠져버렸어? 약 쓰자. 약이랑 도끼랑 바꿨다고 생각하자. 아, 도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어? 다 먹이고. 약 먹자. 안 돼, 안 돼. 일단 제가 꼴리는 대로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문 앞에 누군가 있어. 조금 겁나긴 하지만 우호적인 얼굴에 군인일 수도 있다고. 이것만, 네, 이것만 물어볼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그래, 이건 좀 그래. 이건 좀 그래. 지금 바퀴 다 방사능인데 앞에 사람 우리 네 명이야. 도끼도 있고 총도 있어. 아, 10명 식량 줘요? 자,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내 없이는 난 게임 못해. 나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제대로 할게요. 진짜 제대로. 진짜 제대로 한다. 물 많이 주면 뭐해? 어? 약. 야, 여기 있고. 총 여기 있고. 오케이, 여기서 시작하자. 책도 있어 여기. 오케이, 여행 가방, 라디오, 여행 가방, 지도, 여행 가방도 먹자 얘들아. 여행 가방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아, 신문! 저거 먹는 게 아니네? 이거랑 이글도끼? 이제 와이프 챙겨야 돼. 그 다음에 딸 넣고, 그 다음에 방독면. 물! 안 돼! 야, 밀어! 잘 챙겼죠, 이번에? 이번에 잘 챙겼죠? 총? 도끼 있잖아. 어? 야, 도끼 있잖아요. 야, 이번에는 뭐! 난리가 났구만? 살충제에다가, 어? 오케이, 가족들을 데리고 대피소에 왔어. 오케이, 손전등 하나? 오케이. 야, 가방이 꿀이야, 얘들아. 어? 아, 이제 챙겼죠? 물 다섯 개, 캔. 구급 상자. 책. 이렇게 있네. 먹일 필요가 없어. 천하를 굶으세요. 좋아. 메리 제인은 괜찮아 보이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테드도 괜찮댔어. 지금 방사능 때문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 이거 쓰자. 이거 어차피 갖고 노는 거잖아. 체스! 가 아니고, 이거 오델로 아닌가? 아, 재밌어? 오케이. 네 명 다 이제 물을 보급하겠다. 어. 목마름, 목마름, 목마름. 이거 목마름 더 위에 단계 있어요? 존나 목마름. 물 없으면 죽음, 뭐 이런 단계가 있나? 탈수 때 줘요? 아, 근데 탈수 때 주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아무리 뭐 전쟁이 났어도, 예? 저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뭐 사람을 탈수 때까지 말린 다음에 물을 줘요. 예? 아무리 게임이어도.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우리 신경을 건드리는 게 있어. 바로 대피소 문을 두들기는 소리지? 아니 이건 하지 말자. 아까처럼 부인을 잃을 수 있어. 탈수야, 탈수야! 탈수다! 탈수다! 이제 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 나서 볼까? 아니 절대 하지마. 애들 기절할 것 같아. 팀이 더 죽을 것 같고. 혼절했어, 막. 물. 지금 오염이 심각하대. 안 돼. 보급품을 투하한대. 가자! 오레로탄! 뭐지? 뭐가 늘어났어. 물이랑 막 보급품이 늘어났어. 보급품을 얻었다. 물병과 통조림. 어이구! 아이고 들들들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 방독면도 고장이 안 났고 기가 막혀. 야 애들 60초 재밌다. 오늘 파티 한번 열어? 어? 오늘 한번 파티 한번 열어? 보급품도 얻었겠다. 파티 한번 열까? 다같이 오늘은 먹고 즐겨. 먹고 죽어. 오늘 죽자. 알겠어. 방사능이 아직 심각해. 애들 이제 배고플 텐데? 오, 얘네 배가 안 고프네? 나는 아까 밥 먹었는데 배고픈데? 싸움이 끝나고 겨우 잠들 수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랄 뿐이야. 메리 제인은 괜찮다고 하는군. 티미도 괜찮고 돌로리스도 괜찮아. 테드는 되게 심심해. 분배할 시간이다. 방사능 아직 심각해. 우째? 도끼로 가자. 록다! 오갈! 도끼 멀쩡하고? 어, 통조림 무사해. 통조림을 뺏길 뻔했나봐. 필드 먹었고요.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세 명을 이제 밥을 줄까요? 세 명을 이제 밥을 줄까? 티미는 굶고. 아직 주지만 더 굶겨?
여러분 사람이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나중에 저한테도 그럴 겁니까? 예?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게임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핵폭발이 밖을 모조리 가루로 만들어 놓았잖아. 그래서 예전의 문명은 이제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아 이거 어떡하냐. 물만 주라고? 아 물 줄까?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배고픔, 목마름. 가자. 딸 보내자. 죽으면 밥 안 줘도 돼서 이득. 살아오면은 뭐 주워오니까 이득. 개꿀 아닙니까?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세요. 예? 게임이잖아요. 딸 보낼까? 아 뭐 여혐입니까 여러분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얘 보낼게. 아 얘는 아직 배가 안 고프단 말이에요. 아 몰라. 나 결정했어. 전화 받았대. 인근 힐밸리 지역의 생존자 대표래. 아씨.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아무 일 없어가지고. 탈수 탈수. 어 메리제이 물 먹고 왔나봐. 나가서 목마름이 사라졌어. 개꿀이구요. 탈탈탈. 밖에 나가서 지 혼자 뭐 마시고 왔네. 어? 애들 아직 밥 안 줘도 돼요? 배고픔 위에 단계가 있어? 배고픔 위에 단계가 있어요? 굶주림. 아니 아직 방사능이 위험해. 우리는 폭포를 본 적이 없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가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 파이프가 거의 다 터져버려서 지금 대피소엔 폭포가 쏟아지고 있거든. 보급품을 구해야 돼. 아씨. 지도냐 라디오냐. 아 라디오? 둘 다 못 구해? 사람이 네 명인데 라디오, 지도 이거 두 개 못 구하는 거야? 라디오 지도야 뭐 다시 펴서 하면 되니까. 어? 잘 보이네 그래도. 찢어져도 뭐 대충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죠. 응? 아. 이제 다 배가 배고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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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픔. 아직 괜찮아? 아직 안 줘도 돼? 방사능이 아직 위험해? 쓰레기통은 다 먹은 통조림 캔으로, 양동이는 온갖 오물들로 가득 찼대. 어떡하지? 바퀴벌레 있대. 어떡하냐 얘들아? 책! 가책! 만능책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개운수 게임이네. 아니 나쁜 운수는 아니라서 사실. 아 그 다행이네. 배고픔 배고픔 목마름. 이제 애들 내보내자. 메리 제인 목마른 배고픔이니까 내보내자. 자 얘네 이제 밥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10일 동안 밥을 안 먹였어. 야 이제 밥 먹이자. 굶주림. 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이 없어. 야 이제 먹이자 좀. 응? 아직도 괜찮아? 거식증이야 무슨? 10일 동안 어떻게 사람이 10일은 안 먹어요? 어, 10시간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어떻게. 자 짐을 싼다. 길 모퉁이에 있는 가게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대. 손전등 손전등 멍멍이야?
강아지였대. 근데 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하... 강아지가 병이 있었네. 다 먹여야 돼. 어쩔 수 없다. 부인이 먼저야. 잠깐만. 목마름, 목마름. 탈수. 다른 탈수. 파티 한번 열자. 안 되겠다, 이거는. 잠깐만. 하. 어쩔 수 없어. 일단 부인이 먼저야. 딸 뭐 들고 보낼까? 아, 어? 방독면 하나밖에 이게 장착이 안 돼. 여행 가방 그래, 여행 가방 방독면. 아, 안에 물 주라고? 아, 맞네. 아, 여, 나가서 친구들이랑 먹는데요. 괜찮아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먹는데. 이렇게 두 개로 갈까? 물? 왜? 너무 쓰레기인가? 아빠 물 달라고? 아니, 아빠 목마름이야. 탈수만 줘도 돼. 엄마는 아프니까 주고. 그러게, 이러면 가방 왜 쓴 거지? 그 방독면만 주면 되지? 아빠를 보내야 돼? 아니, 딸이 아프잖아 지금. 어떡해요. 저거 저한테 옮기면 어떡해요. 예? 저한테 옮기면 어떡해요. 봐봐, 옮겼잖아. 아, 좀 더 빨리 내보냈어야 됐는데. 탈수, 탈수. 아이고. 테드 참 아프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웃자냐. 탈수, 탈수. 아, 파티 한번 가! 어서와! 모두 너를 기다려! 아, 이거 아프다. 어떡하냐. 아빠, 그래도 배고파? 얘네는 먹어도 왜 배가 고파? 새끼들 안 되겠어. 어? 팀이 탈수. 팀이 탈수고. 아빠. 아니, 아빠는 굶으세요. 괜찮습니다. 카드게임으로 식량을 줬다. 야, 여기도 하스스톤을 해? 전쟁이라도 하스스톤을 해? 어둠의 듀얼이네, 이거. 어둠의 듀얼. 근데 카드가 없어. 도박꾼을 쫓아내버렸다.
아빠 약이 없어. 딸 왜 안 오냐, 근데? 잠깐만. 배고픔. 아픔. 아빠 밥 한 번 더 주면 낫지 않을까? 원래 한국인은 밥심이거든. 응? 아빠 밥 주고. 이거 뭐, 라디오 듣는 건가, 이거? 한번 써봐야겠다. 뭔 말인, 중간에 끊겼네, 저게 번역이. 딸 왔다! 와, 약국에 왔어! 아, 나가. 이럴 줄 알았어. 정부는 망해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구하러 오는 중이다. 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줬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오, 그렇게 해서 통조림 두 개 얻었고? 어, 물도 얻었고? 약도 얻었고? 개꿀인데 이거? 파티 한번 열자. 아빠랑 말고 딸 탈진. 탈진? 탈수도 아니고? 딸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저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물 한번 주고. 딸은 물. 나머지 다 굶어. 아빠 치료하고. 짐 싸서? 털난 짐승이 우리에게 달려들었대. 이거 그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주자! 댕댕이 커요워. 댕댕이 커요워. 오, 아빠 나왔다! 탈수, 탈수. 탈수, 탈수. 강아지는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고, 스프에 뭘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맛이 끝내줬나봐. 다이어트 한번 먹었거든. 이름이 팬케이크래, 팬케이크. 다시 돌아올 거래. 잠깐만요, 메리제인 내보낼 수 있는지. 아.